네, 오늘 아침 투데이 초대석에는 현재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자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전 회장을 지낸 최금식 회장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직을 맡아서 이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회장님이 생각하는 나눔 활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기쁩니다. 나눔은 이웃에 대한 배려이고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꿈과 희망과 미래를 심어줘 우리 부산이 밝고 맑고 향기롭고 미래가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이 나눔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최근에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산업 분야 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들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800만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믿고 동고동락해준 선보가족과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고객사, 저희 협력사,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부산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믿음 속에서 이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영광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2020년부터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의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특히 이 부산의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부산은 조선기자재 중심 도시입니다. 10년의 장기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황 조선 경기를 맞아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산업용지 부족은 부족 문제를 부산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첫째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인력입니다. 정주 여건이 갖춰진 센텀 이지구에 조선 산업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네.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능 훈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산업 용지 문제입니다. 웅동 지구에 제3 조선 기자재 협동화 단지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영 자금 문제입니다. 운영 자금은 지난 8월 14일 부산은행과 기술 신용 보증과 MOU를 통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 3,800억을 특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선보 엔젤 파트너스를 통해서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또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38년 전에 3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을 월 2, 3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자재 구매는 자재상에 구글 하다시피 매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는 젊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스타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스타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보 엔젤 파트너를 설립하고 2017년도에 벤처 투자 기업인 라이트하우스 컴베인 인베스트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약 200여 개의 업체에 지원하고 2021년도부터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청년들의 시간은 보석보다
값이고 빛납니다. 청년들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가감한 도전을 하길 권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심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가감하게 도전하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최금식 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